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겨요. 야. 오늘은 돌다리 위에서 진검다리 위에서 인사드리는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진검다리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와 있는 여기 서 있는 이곳은요. 강원도 청선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청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 비빔밥? 비빔밥 말고 다른 거. 여기. 네. 정선아리랑이죠, 정선아리랑. 예. 자,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청선 군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아리랑 축제가 그동안 수돕됐었는데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이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함께 동행을 할 거고요. 아리랑과 함께하는 대마기행 길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뒤로 가려니까 안 되고 앞으로 갈게요. 예. 자, 레이딩 고! 올해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다시금 열린 청선 아리랑제.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아리랑 하면은 청선 아리랑을 비롯해서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이 있는데요. 근래에 아리랑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선 아리랑, 그 진하고 깊은 맛에 우리네 청선을 제대로 만끽해 보실까요? 3년 만에 개최된 청선 아리랑제를 즐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청선 남면에 있는 거칠연 유적공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군요. 군수님 남다르시겠어요. 설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네. 못하고 네. 치료주지 못하다가 네. 특별한 무슨 소감 같은 거 있으세요? 청선 아리랑이라고 하면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거든요. 그렇죠.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잘 아시는 대로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그리고 청선 아리랑 이제 3대 아리랑이고 한민족 아리랑이 한 60여 종 된다 그래요. 네. 그 모든 아리랑의 시원이 청선 아리랑이라고 아리랑을 그 시원이? 그러면 뿌리라는 것이죠. 아, 한민족 모든 아리랑에 그래서 한민족들의 제일 그 어떤 혼이 담긴 민속음악이 아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뿌리가 정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천만 국민들, 그 다음에 북한 동포 2,500만, 예. 또 제외 750만, 예. 우리 8천여만의 국민들, 한민족들이 마음의 고향이 정선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7연제를 시작으로 청선 아리랑제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청선 아리랑의 기원인 7명의 조상을 모신 사당인데요. 7명의 조상, 즉 7연은 청선 아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봉행을 하는데 네. 이게 7연제라고는 전 처음 들어봐요. 아, 그러시구나. 아마 청선에서만 알려져 있는 건지 네네. 시청자분들께 한번 네네. 이 7연제가 어떤 것인지 군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아,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패망하고 네. 조선이 개국한 그 무렵에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이 그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그 새로운 이제 개국한 그 조선에 충성하지 않고 정선에 모든 관직을 버리고 정선 이곳에 낙향하셔가지고 예. 일평생 이제 여기서 나물 뜯어먹고 사시면서 그 고려의 임금 그리고 고려의 조정을 그리워하는 시를 한시로 남겨가지고 예. 그 이제 한시가 다시 또 정선 아리랑 곡조에 붙여져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분들 일곱 분 그 7연을 예. 기리고 또 모시는 제사를 저희들이 매년 이제 하는 행사가 아리랑제의 아주 중요한 기원이 되는 것이죠. 예, 개막식 하기 전에 네, 있다고서 여기를 네. 큰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인사한 다음에 출발을 하지 네.
7연제를 마친 뒤에 찾아간 곳은 아리랑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아리랑 박물관이에요. 자, 이 정선 아리랑을 부러우려면 꼭 여기를 들려야 한다고 누가 그래서 네. 꼭 거쳐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네, 저희가 아리랑 박물관이고요.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리랑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전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전시 연구. 예, 아리랑에 대해서 아시려면 저희 기관을 들렸다 가시는 게 좋으시긴 해요. 역사를 다 알 수 있겠네요. 네, 아리랑에 대한 역사랑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선 아리랑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난 2016년 개관한 이 아리랑 박물관은 아리랑의 역사와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리랑의 가치와 문화를 알리고 있지요. 네,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 전시는 정선 아리랑에 대한 역사를 사진이랑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획 전시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선 아리랑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아리랑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게 되는 시기는 일제 강점 시기부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박순태 소리꾼은 구한말 일제 강점기 때부터 활동을 했던 정선의 대표적인 소리꾼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 분이 이제 평창이라든지 영월, 그러니까 예. 정선과 가까운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선 아리랑을 부르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오. 인근 지역에 정선 아리랑을 알리신 대표적인 소리꾼 중에 한 분이시고요. 예. 정선 아리랑의 기원은 아주 오래됐지만 방방곡곡 알려진 것은 조선시대 후반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6년 드디어 정선 아리랑제가 시작됐고 오늘날에 이르렀죠. 이제가 네 아리랑제가 76년부터 진행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정선 아리랑 같은 경우가 1971년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네. 그거를 이제 좀 더 보존하고자 이런 아리랑제도 이때부터 같이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층 상설 전시관에 올라갔더니 아리랑의 역사와 함께 국내에 남아있는 아리랑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매된 아주 진귀한 음반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을까요? 나윤규의 아리랑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나윤규 아리랑. 그쵸, 이거 나윤규는 영화에서. 네, 거기에 있는 주제가가 그렇지. 그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요거이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그 아리랑이 이렇게 좀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제강점기 때. 네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리랑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여기는 정선 아리랑만 아니라 아리랑의 모든 거. 네, 여기는 아리랑의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각 지역의 아리랑 특색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또 직접 아리랑 곡을 들어볼 수 있는 아 정말 가치 있는 공간이더군요. 각 지역마다 아리랑이 있는데 그럼 정선 아리랑하고 또 다른 점이 있잖아. 아, 다른 점 뭐가 다를까요?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산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노랫말이 지금, 많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채집되어 있는 가산말만 해도 예. 5천 수가 넘고 있고. 5천 수? 네. 지금 그거 현재도... 다 암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그러게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어디선가는 가산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 예. 이게 아무래도 일할 때 흥얼흥얼 아, 부르던 맞아. 것들이 계속 전해지는 거기 맞죠. 때문에 예. 예. 그런 다양한 가산말들이 있고요. 그 다양한 가산말 속에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도 많아요. 시집살이해서 힘들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정선이 산간지역의 척척상 중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외롭다 이런 가산말들도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눈이 올려나 비가 올려나 아, 그게 이제 정선 아리랑 네.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가사예요. 네. 눈이 오려나 비가 올려나 옥수장 네. 맞으려나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네 맞아요 아, 네.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이제 들어보시면 이게 그 딱 그 특징들이 다 나와요.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 마칠라나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박물관 바로 옆에는 정선 깊은 산속에 살던 화전민들의 삶을 재현해 놓은 아라리촌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본 뒤에 와보면은 이 정선이란 고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그만입니다. 나를 넘겨주게. 이어서 찾아간 또 다른 아리랑 명소, 바로 오작교. 아우라지 처녀 총각의 사랑 이야기가 깃든 곳이지요. 아, 바람 좋고 하늘 좋고 물 좋고 와. 막히네. 아이고, 최주봉 선생님 네. 아니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떻게 먼 길까지 오셨어요? 먼 길을 와서 이 구경 좀 보러 왔어요. 아, 네, 예. 네. 근데 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물이 좋고 산세가 이렇게 좋아요. 네, 여기는 아우라지라는 곳입니다. 아우라지. 예, 예. 아우라지라는 곳은 두 개의 물이 어우러진다는 뜻입니다. 아, 저 물과 이 물과. 저쪽 물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발왕산에서 발음되어 내려오는 송천이란 물이고요. 네. 이쪽 물은 태백 금대방, 금대봉, 한강의 발원지 금룡소에서 내려오는 골지천이라는 아, 금룡소. 물이 금룡소. 이 두 개의 물이 여기서 만나서 어우러진다는 뜻이죠. 아, 네. 두 줄기의 물이 만나는 곳이 아우라지. 네, 아우라지. 네. 아, 그런 뜻이 있군요. 그런데 네. 바로 우리 저 뒤에 여기서 서 계셨는데 이건 누구예요? 왼 총각이다. 어떻게 아, 총각 동상입니다. 왜? 총각 동상인데 저 조금 더 보시면은 처녀 동상이 또 있습니다. 아 저기? 네네네. 아 네네. 이 두 사람이 사랑하던 사이인데 예. 이 총각이 뗏목을 타고 한강에 가다가 네. 경기도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이 총각이 타던 뗏목이 뒤집혀서 이 총각이 죽고 맙니다. 아 그래? 네. 두물머리 쪽에서? 네. 그래서 저 처녀가 돌아오지 않는 자기 이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네. 불렀던 노래 깔라기 바라 정선 아리랑입니다. 아 그때도 네. 그때도 정선 아리랑은 불렀군요. 네. 아우라지 총각을 봤으니까 이제 처녀를 만나러 다리를 건너볼까요? 이 다리가 사랑을 이어준다는 오작교입니다. 강 건너편에 처녀가 있는데 끝내 이루지 못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죠. 이 처녀의 이름이 윤 씨입니다. 윤 씨라고 그냥 불렀어요. 아, 윤 씨? 네. 아, 윤 씨네 네. 처녀? 네. 근데 총각은? 총각은 박 씨입니다. 박 씨네 총각? 네. 윤 씨네 처녀? 네, 그러니까 총각은 저쪽 끝나 살았고 네, 저 동네 살았고 이 처녀는 바로 저 밤나무 사이에 살았습니다. 아, 윤 씨 처녀, 윤 씨, 윤 씨는 저기 천 밤나무 밑에 살고? 네네네. 근데 아. 이 처녀 동생이 왜 여기 있냐?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마음 놓고 데이트를 못했잖아요. 처녀 그렇죠? 총각이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죠. 저 총각이 건너와서 여기서 이 처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총각이 넘어와서. 네네 건너와서.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아리랑 가사가 있는데 아우라지 뱃사공화 배정 건너주게. 그렇죠. 쌀이꼴 올록막이 다 떨어지네. 그게 예. 뭔 얘기냐면은 네. 우리 나가서 홍수가 나가서 사람이 건널 수 없으니까 저 총각이 이 처녀가 여기 서서 기다리는데. 만나게 되는데 물에 나가서 못 나가니까 저쪽 끝나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뱃사공화 지금 나중 건너다고. 네, 예, 예, 건너다고. 어? 예. 쌀이꿀 올동박이 다 네. 떨어진다. 그래서 저 총각이 예전에는 비가 오기 전에는 여기서 둘이 만나가지고 이리 올라가면 저 위쪽이 쌀이꿀입니다. 아, 저쪽이 쌀이꿀. 네, 쌀이꿀이 있는데 그 쌀이꿀에 가서 올동박을 땄죠. 네. 동박. 근데 박이죠, 이게 박? 아닙니다. 그럼. 올동박이라는 게? 열매인데요. 열매? 그 동박을 갖다가 기름을 짜가지고 옛날에 머리 기름을 썼었어요. 아, 동백기름? 예, 예. 바로 그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에요? 네. 예. 이 처녀 총각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쌀이꼴에 동박을 따러 갔죠. 처녀 총각 사연 듣고 이동한 곳은 정선 아리랑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아리나루관입니다. 그리고 뗏목이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자, 이거는 뗏목 같은데
언제 어디서 이용했던 사용했던 뗏목이에요? 네, 뗏목입니다. 예. 뗏목에는 아우라지는 뗏목의 시발지입니다. 예. 한양까지 나무를 운반하던 뗏목입니다. 뗏목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뗏목은 예.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네, 네, 네. 사용하던 그 뗏목입니다. 아, 동계올림픽 때 퍼포먼스로 참여했던 네. 뗏목이군요. 때는 바야흐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현장.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뗏목이 조금 전에 봤던 바로 그 뗏목이더군요. 비가 그리고 퍼포먼스에 맞춰 정선 아리랑을 열창하는 김남김 명창의 자랑스러운 모습까지. 여기서 그런 뗏목이 이동할 때 사람들 다 여기 안에 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뗏목을 이용할 때는 이제 이 노를 잡고 네.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네. 네. 아, 이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은 움막처럼 생겼죠. 그 뭐 움막이에요? 뭐예요? 그 잠시 뗏목 타고 비를 피할 때 아, 비를 피하는 이 안에 들어가서 쉬고요. 네. 그리고 뭐 간식을 먹고 이럴 때 이 안에 들어가서. 네, 네. 그리고 여름에는 태양을 네, 네. 해를 가리기 위해서. 네. 잠은 잠들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냥 한 여름에 쉬는 게. 네, 잠도 잘 수 있죠. 오. 뗏목까지 구경하고 나서 잠시 후에 펼쳐질 정선 아리랑제 개막식 현장을 미리 좀 가봤습니다. 어휴, 근데 벌써 사람들 많이 왔고 리허설이 한창이더라고요. 자, 3년 만에 열리는 정선 아리랑 축제 현장입니다. 자, 정선 군민들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린 날이죠. 지금 모든 시민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많이 들떠 있습니다. 자, 그럼 축제 속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보시죠. 예. 코로나로 인한 지난 2년간 정선 지역 최대의 축제가 열리지 못했으니 얼마나 벼르고 별로 왔겠습니까? 올해 유독 준비를 많이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리허설인데도 벌써부터 흥이 슬슬 올라옵니다. 자, 이 좋은 걸 못 보고 못 들은 지난 2년 세월이 좀 야속하더라고요. 제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아마 출연진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와! 반갑습니다. 이거 의상 입으시는데 죄송합니다. 뭐 출연해요? 좀 소리? 예, 민요? 정선 풍류라고 보면요. 정선 풍류. 정선 풍류. 예. 아, 그래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모르네. 한 소절만 해보세요. 정선 풍류. 다져보세, 다져보세, 신명나게 다져보세. 두 손으로 들고 치며 한 손으로 막아치네. 어, 좋습니다. 이게 정선 아니랑 저거 같다. 어? 맞죠? 그 어디 여기 사세요? 네. 어, 정선에? 아우라지 있어요. 아우라지 사세요? 이야, 네, 네. 아주 토백이시구나. 아우라지 네, 네. 사시고 토백이. 정선 응? 어, 지금 3년 만에 왔잖아요. 네. 그동안에 그럼 너무 심심하셨고 애로우셨을 거예요. 이 공연을 못 해가지고. 그죠? 서운했죠. 서운했죠? 네. 어, 어때요? 소감만 해요. 자, 3년 만에 코로나를 이기고 무대에 딱 서시는데 소감이 어때? 예술단 이제 하면서 저 아리랑제를 잘 못했어요. 어. 그게 좀 서운했었는데 예. 올해 이제 한 단위가 너무 좋죠. 이제. 너무 좋죠? 아, 좀 설레고 그럴 거야.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여기 이제 남성분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해볼게. 남성분. 다 여성분들만 하셨는데 그 옷게 그냥 옷을 그냥 곱게 차려. 이건 무슨 전통 의상인가요? 아니면 요즘 저 퓨전 의상이에요? 네, 퓨전인데. 퓨전이죠. 정선 풍류에 어. 걸맞는 의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정선 풍류에 걸맞는다. 예, 예. 이 아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아리랑이란 뭐예요? 아리랑? 어, 아리랑은 뭐냐? 짧게 이야기 드리자면 어. 애환이다. 애환. 애환. 어, 애환.
맞아. 아리랑은 애완이. 우리의 자긍심도 되고, 예, 우리의 청체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리랑 오는 건.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아리랑. 아, 애완이다. 애완이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 나, 무대 나가셔서 무슨 민요 하실 거야? 한 소절만. 많이는 안 하고 한 소절만 해보세요. 청선에 좋습니다. 야, 올해로 47회에 접어들면서 명실상부 우리나라 내누라는 행사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축제로 정선 아리랑제는 발돋움했습니다. 저도 함께 축제에 젖어들었지요. 여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둘러보시니까 어때요? 공기도 좋고 산도 좋고 물 좋은 곳에 와서 보니까 아리랑 정선 아리랑 축제는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보거든요. 아, 처음이에요? 네네. 어, 22년도에 처음 오신 거네. 네, 그래서 어. 너무 유명한 축제로 알려져서 대규모 행사를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예, 잘 오셨어요. 네네.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나 정선 오니까 이게 참 기억에 남더라. 뭐 있습니까? 예, 시장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정선의 예. 토속 음식, 예. 메밀전이나 예. 수수전병 어. 이런 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내려앉고 정선 아리랑 축제가 성대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낮까지 훤하죠. 지금부터 정선 아리랑의 큰 울림, 아리랑 아라리 가락의 큰 울림의 시작, 개막을 선언합니다. 다시 봐도 저때 감동이 물씬 올라옵니다. 정선 아리랑의 구수한 곡조, 정선 군립미술단 공연, 이건 좀 듣고 가야겠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흔히 정선 아리랑은 느리고 구슬픈 줄만 아는데요. 요즘 음악에 견주어 봐도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빠르게도 느리게도 강약을 조절하면서 듣는 이를 매료시키는 것이 아주 일품이죠. 젊은이부터 중장년까지 함께 활동하는 정선 군립예술단. 세대를 아우르며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구심점이 바로 정선 아리랑이지요.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정선 아리랑을 전 세계에 알린 김남기 명창의 무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 좋네요. 공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궁금했던 걸 여쭤봤어요. 자, 김남기 명창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 축제의 명창으로서 지금 한 부분을 차지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부르신 노래는 무슨 노래? 예, 그 구절로 추산이라는 게 옛날 예. 그 이상대 율곡 선생 있었잖아요. 예, 율곡 선생님. 그 율곡 선생님의 소리래요, 그게. 아, 그래요? 예. 오. 그 오장폭포라는 거는 예. 그 율곡 선생 그 식수. 예. 그 식수가 내려와가지고 오장폭포라고 폭포가 돼 있잖아요, 구절을. 예. 노수산에. 아, 그렇죠. 예, 그걸 지방에 그 정선아리랑 가락이죠. 네. 예. 예. 명창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명창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저. 예. 예. 아, 그랬었어요? 예. 예. 어려서부터 이 아리랑을 했기 때문에. 아, 어린 시절부터 아리랑을 예, 하셨구나. 예, 예.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어서 실례지만요. 예, 지방에 86입니다. 7인지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렇게 건강하시네요. 뭐 건강해요. 응? 아이 건강하시죠. 다 죽고 됐습니다. 아니요. 머리만 좀 희시지. 얼굴도 그렇고 이도 아주 그냥 예. 다 건강하신데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거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정선 아리랑 축제 다시 한번 축제에 대해서 화이팅을 해주고 싶고 박수 예.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창님 감사합니다. 예. 일상은 다시금 회복되고 더 뜨거워진 무대, 더 커진 환호와 격려. 50년 가까이 축제가 이어져온 힘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을 지키며 새로움을 받아들인 온고지신의 정신이 아닐까요? 아리랑 고개를 같이 넘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다 저물었어요. 정선 아리랑제 이틀째 날이 밝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꽤 궁금했던 곳으로 먼저 찾아가 봤지요. 이야, 천혜의 장관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대본에 알겠더군요. 야, 이 정선에서의 두 번째 날인데요. 야, 이건 너무 멋지네요. 한국에도 이런 경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먼저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이야. 저는 만나 뵌 게 9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록 화면을 통해서 뵀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쓰셔. 전 정선은 자주 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 멋진 곳은 처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예, 곳이 있다. 한간에는 여기를요 힐링의 숲이라고도 하고 예, 예. 쉼의 공간이라고도 하고 누구나 한번 다녀가면은 아주 모든 게 회복이 된다고 아. 치유가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예, 말씀 좀 예. 나눠보려고요. 예. 어떻게 이런 공간을 생각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강원도에서도 아주 청정지역으로 예. 청정지역 1급으로 그렇겠죠.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런 곳이 들어오기가 힘든데 저도 이제 치유의 숲으로 예. 이렇게 한번 건립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예.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니,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아, 예. 여기 온 게, 저희가 처음에 여기 강원도 온 거는 한 지금 16년째. 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아주 예. 건강했는데, 그 기관, 저 뭐야, 가습기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천식이 왔어요. 아. 그래서 천식은 아주 힘들어요. 기침을 계속 하니까.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아주 힘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그러나, 가족 외에는 없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게 치유를 하나 해서, 강원도가, 공기도 맑고, 예. 또, 저희는 이제 부산이기 때문에, 네네네. 바다도 가깝고, 와, 그렇죠. 산도 있고, 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저한테 이제 저 맞은 곳이 강원도다. 그리고 강원도도
뭐 정선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소개를 하는데 이 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아 여기가 가리방산이라는 데도 있고. 예, 가리방산도 있죠. 예. 아, 우리나라 애국가는 세계 사람들이 몰라도 아리랑이 있죠. 그렇죠. 아 그리고 뭐 깨달음의 정멸보궁이라는 정암사도 있고. 예. 거기서 이게 제가 꽂힌 것 같아요. 아, 매력을 느끼셨군요. 네, 매력을 느꼈어요. 아픈 아내를 위해 전국을 뒤져 대한민국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선 가리왕산을 병풍 삼은 곳에 이 조성한 테마파크. 그 한가운데 부부의 정을 생각하게 하는 가시보시 성이 있더군요. 자, 올라가시죠. 예. 우와. 천상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하루 위에 다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 형. 예, 여기, 여기에. 지금. 예. 지금. 지금. 나우. 예, 예. 지금 먹고 있는 이 마음. Only this. 예. 그대로 영원히. 네. 그 세상을 이제 마칠 때까지 그대로. 아, 멋진 글이네요. 예, 그래서, 네. 부인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도는 겁니다. 회장님, 이게 철학이죠, 뭐. 예. 회장님이 가져오신 철학. 예. 대단한 애착하세요. 예. 방송 보시는 우리 저 MBC 각 방송국 저기 시청분들이, 이야. 그럼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거예요. 방송 보시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 성이 가시보시 성이 중앙에 있으니까 사랑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을 지켜서 어렵잖아요. 예. 사랑을 지켜나가기. 그러니까 사랑을 용서와 배려로 밑받침하면서 배려. 예. 그다음에 인내로 그걸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죠. 없다. 그렇네요. 이 동네는 가리왕산에. 이 가리왕산이 올림픽의 유산 아니에요? 회장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정선군은 동계올림픽 당시에 알파인 스키 경기가 치러진 가리왕산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올림픽 유산이 국가정원이 된다면 테마파크가 자리한 가리왕산 주변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 예. 저희가 여기 아라리탑이라고 아라리탑. 저희가 신경을 써서 건립해 놓은 데가 예. 있습니다. 아라리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라리탑. 예, 예. 어디 있어요? 이 아래 있는데 한번 예. 가보시죠. 아, 그럼 회장님, 예. 저 따라갈게요. 아리랑의 고장답게 이곳 테마파크에도 정선 아리랑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라리탑입니다. 회장님, 아라리탑 큰 의미가 있겠죠. 아리랑하고의 연관된 아라리탑. 그렇죠. 예. 이게 원래 정선 아리랑은 민족 혼이당이고 예. 그리고 한이당 그런 예전에 우리가 선조들이 모살 때 그때 한이당 그런 애환을 부른 이 정선의 긴소리 아리랑에서 발단이 된 걸로 알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라리가 요즘은 아리랑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아라리로 그 노래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정선이라 그러면은 아리랑, 아라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문화 무형문화재 유산 등재됐구만. 예, 예. 인류문화 무형문화재 그렇습니다. 유산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라리가 정선의 아리랑이라고도 하지만은 우리 민족의 아리랑. 그렇죠. 그렇습니다.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이것도 정선 아리랑이 아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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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그게... 거의 지금 일반화됐어요. 그래, 그런 맞습니다. 아리랑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선 가자 그러면 정선 아리랑 축제 뭐 이렇게 생각 다 예.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물질 문화 시대에 예. 살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걸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예. 정신 문화로 이제 그렇죠. 변화하는 시대니까 보면은 이제 위에는 자연적으로 보이는 빛의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데는 가리왕산도 여기에 나타나요. 아, 저기 비춰가지고. 예, 보면 뒤에도 보면은 그림이 그렇죠.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까지 이제 생각해서. 예. 햇살과 빛과 바람과 향기가 조화를 이루어 스트레스가 얼씬도 못할 그런 곳을 꾸미고 지극한 사랑의 힘까지 더해지니 아내의 병이 완치되는 선물까지 얻게 됐다는데요. 앞으로 이곳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다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산림 치유 인재 개발을 합니다, 여기서. 아, 산림 치유 인재 개발. 예, 그러니까 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산림이 고생돼서부터 상당히 보존이 잘 돼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어요. 네. 이제 국제 그 산림 치유 학회 발표를 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포럼을 여기서 개최하려고 그래서 가리왕산 아래서 예. 세계적인 산림 치유 인자의 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을 한국 강원도 정선에서 한다. 야, 이 정선의 가치가 한참 또 막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둘러보니까요, 치유라는 주제 아래 여러 가지 테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꽃은 자이언트 베고니아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베고니아. 전 세계에 5개 나라에만 있대요. 우리나라에선 이곳에 와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곳으로 걸음을 좀 옮겨볼까요? 정선아리랑 5일장 체험을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있어요. 근데 유독이 정선 아리랑 시장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빼놓지 않는 아주 손꼽히는 명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오늘 다니러 왔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먹거리도 많아요. 볼거리도 많고 한번 구경하면서 제가 주전부리 좀 해볼게요. 가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까 물을 끓이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아까 물을 끓이는 거예요, 이게? 예. 도라지하고 다다가고 무도 가는 거예요. 도라지? 도라지? 우리가 오년 건 목도라지. 이게 도라지하고 다다가고 무도 가는 거. 요즘 다들 코로나 끝이라 목이 안 좋잖아요. 네. 가래를 없애주고 기침을 없애주는 거. 설탕이 단맛이 아니고 요 무에 단맛. 이거 도라지가 어디 산? 정선산이야? 정선일 거야. 도라지가 정선. 도덕도 정선이고. 정선도 도라지가 정선 거고. 네. 도덕도 정선 거고. 네. 그럼 여기에 또 무가 왜 달아요? 꿀 들어왔어요? 무하고 엿기름. 아, 엿기름. 근데 무하고 양배추 여기 보세요. 아, 그래. 이 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손님들이 많이 찾겠어요. 드셔보신 분은 재구매가 100% 됩니다. 드셔보고 전화하시고 가족들 선물, 지인들 선물 다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가만 있어봐. 야, 송이 구경 좀 하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송이 요즘 나와요. 이틀 된 거예요, 나오네. 안녕하세요. 이틀 됐어? 이틀 됐습니다. 왜, 또 어디 가셔? 뭐 맛 좀 보여준다고? 사장님, 이거 뭐 하시려고? 사장님, 이거 가서. 그 송이 아니야? 네, 송이. 그 송이... 비싼 걸 맨. 아, 그래도 비싼 게 제 1등급에서 제가 지금 꺼냈습니다. 저도 이 장사를 이렇게 몇십 년을 했어도 진짜 좋은 거 못 먹어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 흙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씻으면 안 돼. 그냥 이런 맛에 드셔야지 맛있는 거예요. 귀한 거. 먹긴 먹는데. 물에 씻으면 맛없어. 그럼. 아니 맛있어요. 네, 맛있죠. 우리 상인들은 정선시장의 상인들은 예. 수입품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겠지. 네. 정선껏 오직 좋은 걸 가지고 이제 국내산만 가지고 판매하느라고
그렇게 우리 상인에서부터의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정선 시장은 오시는 관광객들 충분히 믿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 네. 저희는 진짜 해드립니다. 예. 네. 더덕이고 도라지고 다 정선 물건 아니면 그냥 문을 닫습니다. 없을 때는. 예, 우리 저 정선이고 오일장 아리랑 시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60년 역사야? 예. 야,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네, 네. 그동안 보니까 여기 뭐 소문 났어요. 네. 열차 타고 많이 들어오시고 네, 네, 버스 타고 단체로 오시고 네, 네. 관광객들이 엄청 오시는데 네, 네. 자, 이제 지금 아리랑 축제입니다. 네. 예. 어제가 이제 전야제인데 전야제. 네, 근데 네. 어제도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시더랬죠. 네, 네. 여기 안에 곤드레 진짜 담그셨어요. 정선하면 또 곤드레 아닙니까? 어디 봐. 곤드레 말린 거? 네네. 아, 이것도 어디 사냐, 이거는? 요거는 여기서 재배하는 거예요. 아, 정선을 재배? 네. 그런 거. 재배해서 말리는 거예요. 맞지? 삶아서? 네. 재배해서 삶아서 말린다. 네. 연해요. 연하고 그리고 일반 밭에서 하니까 높은 이래 고랭지 같은 데서 재배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네. 소화도 잘 되고요. 좋아요. 아, 이게 다 곤드레구나. 시나물도 있고 시나물 곰치도 있고 고추 말린 것도 있고. 이렇게 말리니까 구분을 네. 못 하겠어. 아, 그래서 일부러 스티커로 다 붙여가지고 아, 써놨네. 곤드레라고. 네, 알 수 있게. 아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황기며 더덕이며 정선에서 나는 보약 같은 농산물이 그득한 정선 아리랑 시장. 화면 보니까 또 가고 싶네. 이러니 멀리서 들어오시지요. 어디서 오셨어요? 당진. 충남 당진? 네. 와, 이거 멀리서 오셨어. 아, 근데 아리랑 축제에 오신 거죠? 네. 네? 네. 어저께 구경하셨어? 오늘 하셨어?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하실 거야? 단체에서 한 분 장도라 보는 아, 단체로 거예요.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남편이랑. 아, 신랑하고 같이 오셨구나. 네네. 어저께 개막식 했어요. 맞아. 어저께 개막식 가서 뭐 가수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저께 아주 개막식이 너무 화려했다. 어, 그랬었구나. 아쉽다. 네, 오늘 뭐 사실 거예요? 여기 정선시장에서? 어, 뭐 도덕도 사고. 도덕 여기도. 곤드레도 여기 있어요. 곤드레도 있고. 내가 소개해드릴게. 사주려면 사시오. 사장님. 내 곤드레 사신대. 내가 싸게 좀 거절은 안 되고 싸게 해드려. 네? 세계 사면 하나는 거저야. 안녕하세요. 네. 말 잘하면 덤도 솔솔 생기고 시식만으로도 배가 부른 우리네 전통 시장. 역시나 전 이런 시장이 참 좋아요. 체질이죠 뭐. 정선에 왔으니 또 정선 아리랑 축제 원없이 보고 가야겠죠. 발길이 아주 저절로 현장으로 향하더라고요. 둘째 날부터는 아리랑 관련 공연들이 더욱더 다채롭게 펼쳐지더군요. 그리고 이제 공연 보다가 출출해지면 바로 이곳을 찾아가면 되는데 먹거리 장터요. 역시나 축제의 꽃, 응? 토속 음식점들이 방문객을 사로잡고 있더군요. 저 때깔 좀 보세요, 저거. 와, 다섯 가지. 야, 정선의 토종 음식이에요. 정선 토종 음식. 콧등치기, 잔떡, 눅무침. 요거는 메밀국죽. 제가 이 메밀국죽부터 테스트 해볼게요. 메밀국죽이에요, 이게. 정선의 토종 음식. 메밀국죽. 이래봬도요. 화전민들에겐 아주 귀했던 정선 토속 음식이에요. 먹을 거 변변치 않던 그 시절 겨울철에 푹 끓여가지고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나면 추위를 버틸 수 있었죠. 곧둥치기. 이번엔 먹으면 콧등을 턱하니 친다는 콧등치기 국수입니다. 아주 색감이 좋아요. 콧등치기.
정선만 있는 꽃등치기. 이거 서울에도 없어. 후루룩 국수를 들이키면은 이 쫄깃한 면발이 나 여기 있어 하고 턱하니 콧등에 인사를 한다는 콧등치기 국수. 메밀 함량이 아주 높아요. 그야말로 옛날에 먹던 그때 그 맛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오감을 모두 만족시킨 흥겹고 정겹고 감동적인 정선아리랑 축제가 강원도 정선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자, MBC 대마기행 시청자 여러분. 자, 행복이 뭐 별건가요? 배 두둑해 하고, 네, 경치 좋은 데 가서 맑은 고기 마시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면 그게 바로 축제의 의미 아닐까요? 네, 이 강원도 정선 아리랑 축제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자, 휴식이 필요할 때 강원도 정선 이곳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